좀더 쉽고 빨리 배울 수 있게 엑셀 함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뭐각 회사별 매출 내역이고 일자나 이런 사항은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뭐 해당 내용은 썸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의를 하는 거고, 각각의 매출을 구해서 통계를 내고 뭐 그러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합계를 구하는 게썸 함수입니다. 해당 내용은 여기에다가 정답을 넣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이렇게 썸이라고 정의를 해서 그냥 엔터 치면 안 되는 거는 아실 겁니다. 이 안에 인수를 해줘야 어느 셀에서 어느 셀까지 더할 거다라는 거를 알수 있겠죠. 컨트롤 A를 선택하면은 뭐 이미 B5에서 B14까지, 굳이 드래그해서 선택하지 않아도 B5에서 B14죠. 그냥 이 자체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원래 선택할 영역을 클릭해서 드래그, 대신 우측에 수치가 늘어나죠. 뭐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확인을 하면은 A사 매출에 대해서 합계가 구해졌고, 얘네들 B, C, D사를 일일이 힘들게 각각 할 필요는 없이 이 함수 자체도 셀 영역을 동일하게 쓰니까 치우기를 쓰면 됩니다.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치우면은 각각의 합계가 구해진 거를 알 수가 있죠. 현재 자동 채우기로 합계를 구해봤고, 그런데 이 회사들은 매출을 하고 나서 세금을 공제를 해야 되는데, 그 공제할 세금 기준이 3.3%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제외한 매출의 합, 각각의 총액에서 세금을 이제 제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계산으로 하면 3.3%라고 하면은 100% 빼기 3.3%일 겁니다. 기준이 무엇이냐죠? 현재 이곳에다가 정의를 할 건데, 는이라고 정의하고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제 100% 빼기 3.3%인데 곱하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3.3%는 그냥 타이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지우고 기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기준점은 이 부분, H3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이 완료됐으면 괄호를 닫고 엔터를 하면은 96.7이라는 3.3%를 제외한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알고 계실 거는 자동 채우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기준. 이번 위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얘는 얘가, 얘는 얘가, 얘는 또 얘가, 그런 위치를 참조를 해버려요. 해당 내용을 보면은 값이 공제가 안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이름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타이핑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수식 탭을 들어가서, 수식 탭에 보면은 이름 정의가 있죠. 이 부분 선택을 하고 제가 세금 기준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조 대상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정의를 했던 것처럼 100%에서 세금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하고 선택할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답니다. 확인을 하고 선택한 게 맞는지 보려면은 이게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관리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세금 기준, 여러분 아마 하나만 나올 겁니다. 저랑 동일하게 했다면. 근데 저는 이제 여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만들어졌는데, 세금 기준이라고 아까 정의한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정의된 내용은 이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닫고요. 이제 제대로 하려면 수식 부분을 드래그해야 되는데, 이름을 정의한 내용 있죠? 일단 선택하고 나서 이 부분 선택한 상태에서 F3이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름 붙여넣기라고 해서 해당 사항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든 것은 세금 기준이죠. 아까 정의한 이름의 목록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수식이 변하겠죠. 세금 기준이라고. 그렇다면 이 이름 안에는 100% 빼기 3.3%, 그 공식이 들어있는 거죠. 완료는 엔터를 정의해 주시고, 이제 자동 채우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당 값이 계산되어져 나온 걸알 수가 있죠. 그 옆에 현황 서브 토탈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A사에 대한 총합과 전체 매출의 합을 구해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름 정의 같은 거 없이 그냥 구하게 된다면 썸이라고 정의해주고, 이제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컨트롤 A 해서 어떤 내용이냐, A사 매출을 이름 정의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됐고, 확인을 선택하면은 현황 서브 토탈 탭으로 넘어와서 100이라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번거롭고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 되는 거죠.
지우고요. 요건 이제 아까 배웠던 것처럼 해당 시트로 돌아와서 이름 정의를 합니다. 이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블럭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이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인데 수식 탭에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뭘 하는 거냐면 이름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정의될 이름은 각각 회사의 매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행이니까 맞게 된 거고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메시지가 안 나올 거예요. 저는 다른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중첩이 됐는데 이렇게 예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B, C, D까지. 지금까지 한 거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아까처럼 이름 관리자를 통해서 맞게 정의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A에서 D사까지 각각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닫아 주고요. 이제 전체 매출 부분만 이름을 또 정의를 해볼 텐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좌측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죠. 셀 이름인데 요거를 지우고 전체 매출이라고 제가 써보도록 하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러면 이 블록 영역이 이렇게 잡힌 부분만 이름이 정의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다른 거 선택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전체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전체사 매출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다시 이름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사 매출이라고 제가 아까 만든 그 부분 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매출 영역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매출의 합을 구하기 위한 작업이 됐으니까 해당 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탭을 오가면서 힘들게 작업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이제 다시 선택해서 썸함수를 정의해주고 Ctrl A 1로 들어와서 이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정의된 거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넘버 1빈 공란을 선택하고 F3을 누르면 이름을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A사 매출에 대한 부분이니까 얘만 선택을 하고 완료를 해주면 이렇게 정답이 나왔고요. 시트 이동 없이 구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전체사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썸 해가지고 컨트롤 A 안으로 들어가서 함수 안으로 들어왔으면 아까처럼 정의된 이름을 호출해 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선택해서 F3 들어가서 이번에는 전체사에 대한 매출이죠. 아까 만들었던 전체사 매출을 선택해 줍니다. 완료를 해주게 되고요. 이제 해당 내용이 맞는지 함수 1강 시트로 들어와서 전체사 매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해당 내용을 본다면 합계 762 이렇게 구해진 거를 알수 있죠. 해당 사항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762 구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썸은 엑셀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함수입니다. 합계를 구하고 싶은 숫자 영역을 이제 드래그를 하거나 뭐 아니면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보셨던 것처럼 간단하게 합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함수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릴 것은 서브 토탈이란 함수가 있는데 부분적인 내용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인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를 쓰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필터 작업할 때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필터 합에다가 필터 기능이니까 어차피 요 차이를 보기 위해서 좀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sum 그리고 컨트롤 A 안으로 들어와서 원래 했던 것처럼 해당 내용 매출을 드래그 해주고 완료는 당연히 100이 나오죠. 그럼 얘한테는 서브 토탈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하죠. 서브 토탈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제가 엔터를 잘못 눌렀는데 괄호를 열면은 이렇게 슝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차이를 좀 보려면은 지금 여기 제가 스크롤 내리고 있는데 밑에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9번에 있는 sum, 코마 해주고 해당 내용을 쭉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A사 매출이라고 해당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값을 구하려면은 마무리를 해줘야죠. 괄호를 닫고 엔터를 해주면 100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필터를 이용해서 추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이제 데이터 영역을 드래그를 하게 되고요. 얘는 데이터 탭으로 넘어갑니다. 이 내용은 필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죠. 그럼 이제 각각 클릭할 수 있게 이런 셀렉트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B사 매출을 클릭을 해 보면은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5보다 큰 거는 남기고 이제 나머지를